다 됐어요. 오! 어? 제가 만든 총은 거의 다 발사가 돼요. 설명서 없이 제가 그림만 보고 제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예요. 아, 이거 어떻게 나간 거예요? 탄창에서 탄을 끌어올려서 장전을 하면 발사를 하죠. 이렇게 밀어서 그 다음 밑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. 늦지 않을 거예요. 지금 여기 고무줄 양 끝이 걸려있고요. 그 사이에 블럭 한 개가 관통이 되어 있는데요. 이거를 뒤로 쭉 당겨주시고 탄을 덮고 있는 이게 뒤로 밀리면서 탄이 올라올 거예요. 그때 방아쇠를 당겨서 내려주시면 탄이 그대로 고무줄 탄력에 의해서 발사가 되겠죠. 이 총에 요 액세서리들이 다 장착을 할 수 있어요. 하비올 스코프는 상단 레일에 장착을 할 거고요. 손잡이는 하단에 있는 레일에 장착을 해요. 문구점에서 파는 레이저 포인트를 부피랑 순간적 특대로 결합을 해줍니다. 이 총 만들 거예요. 중요한 건데요. 이 검은색 부품들로 이어서 총알이 여기로 나갈 때 이 부품이 막아줌으로써 총알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죠. 쐈으면 탄피가 남아있잖아요. 탄피를 빼줘야겠죠, 그러면. 오!